사진도 흔하고 일단 어머니도 없고 너무 억울해.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사진도 없고 난 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만지고 싶다. 그렇게 맨날 울고 하다 보면 아파하고 난 그냥 아무것도 몰란 세상을 사람 수다게. 다 같이 벼선백서장으로 만 18세 이상 모이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라. 죽인다는 해서 그 가니까 다 젊은 사람을 다 총살을 시켜가니까 거기서 나는 그 젊은 사람이 그 우리 막내 그 장님께서 도망간 거라서 딴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그거 거기서 그 자폐를 총살을 시켜봤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한테는 지금 최근 백무님이 총을 세 방 맞고 돌아가시질 않았다고 그 마을 주민이 와서 연락을 하니까 백무님을 모시고 가던 옷에다 놓고 왔다가 다음날 또 밤에는 이불과 뭐가 그걸 넣어야 되니까 그 환자를 덮을 이불을 갖고 가서 이불을 드리고 내려오다가 총을 맞고 잡혔습니다. 아버님이 단 두 번 한 번 밤에 갔다 왔다 그 큰어머니를 위해서 움직인 것이 폭도라고 의인받아서 그렇게 됐으니 너무나 억울하겠죠. 4.3 사건이 아까운 동생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울먹이는 어머님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이때까지 무죄를 받지 못한 외삼촌님이 오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지금이라도 4.3의 억울한 한을 풀게 되면 외삼촌 어머님 영전의 이기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결은 유족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오늘 선고함이 당연합니다만 제가 신임 재판장으로서 그동안의 4.3 재심 관련 사건 판결문들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제 판사로서 뭔가의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판결 선고는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2주 후에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